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주말 팔뉴스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 잣대와 입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입지 선정 기준은 상징성과 접근성 등 7개 항목이고 시민참여단은 250여 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시민 설명회를 열고 신청사 예정지 평가 기준과 시민 참여단 구성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평가는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구시의 상징성, 균형 발전, 접근성, 그리고 경제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지에 새로운 대구시 청사를 짓습니다. 이 시청이 거기에 입지했을 때 앞으로 이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을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결정할 시민 참여단은 모두 252명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시민 232명이 참여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각각 10명씩 시민 참여단에 포함됩니다. 관심을 끈 시민 참여단의 지역별 구성은 8개 구군에서 동일하게 29명씩 참여하는 균등 배분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인구 많다고 해서 어디 인구 많은 쪽을 갖다가 그 사람을 더 많이 가져오면 그럼 이게 평가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인구 많은 쪽에다 갖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또 신청사 후보지 신청은 7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공공업무시설 외에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공개된 내용과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예정지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빠르면 다음 달 말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TBC 박용리입니다.